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금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자, 비 오는 날에 원래 좀 이런 게 잘 보여요. 그렇게 역시 오늘 또 색깔 감각이 딱 뚜렷하게, 자, 다음 중 다이아몬드를 찾으세요 하면 눈이 확 띄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옐로 다이아몬드예요. 자, 옐로 다이아몬드 한 10몇 캐럿 되겠네. 15에서 한 20 정도 될 수 있는 옐로인데, 투명도도 좋고 질이 좋아 보이네요. 현재 옥은 아닌 것 같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옐로 다이아몬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러프니까 그렇게 하고, 얘는 지금 석회암인데 이건 찌고 있어요. 자, 석회암에서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왔고 석영하고 SIC 형태로 지금 찌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조금 더 쪄야 되니까 지금 아직 다이아 정상적인 다이아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 너무 넣어놓게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한 개가 있으면 또 있으니까. 에, 잠깐만요. 그거는 얘는 아니에요. 예, 요는 보리고. 그것도 작아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석영. 예, 그건 석영이에요. 자,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자, 질이 좋은 게 나왔으면 요 주변에 잠시 멈춰서 살펴보면 또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다이아만 찾습니다. 네, 공룡 다이아몬드 어디다 쭉 잘 익었나. 사람들이 이제 다이아가 쪄서 일이 된다는 말 하니까 막 웃고 막 어떤 사람 막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많은데요, 조금 공부 좀 하시면 네, 나중에 이제 일이 쏙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석영은 아니네요. 네, 요거는 이제 다이아인데 러프 다이아 쪽에 해당되네. 요거는 보자. 요건 아니고, 요것도 너무 우육빛깔이 나서 얘는 못 써요. 보석으로 가치는 좀 떨어지니까. 블루가 있기도, 아, 예, 블루가 조금 보이기도 한데, 아직 멀었고, 너무 작아. 네. 자, 여기도 조금, 잔잔한 게 자꾸 나오네. 조금 쓸만한 게 아직 근처에는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순금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